네, 우선 지금 패드 좀 얹어놓고 있었는데 살짝 걷어낸 다음에 세럼 발라줄 건데 이번에 이니스프리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인 스티브 해링턴이 콜라보한 BR 어드벤처 에디션 한정판 패키징으로 나온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 색조리 본품 80ml랑 조그마한 미니어처 15ml짜리 구성으로 이렇게 나온 세트인데요. 이게 진짜 단숨에 피부 속건조를 해결해주는 템이거든요. 수분이 가득한 생녹차수하고 캡슐 히알루론산 포뮬러 굉장히 가볍고 워터리한 수분 제형이에요. 이게 보시다시피 제형이 굉장히 워터리하고 흡수력이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흡수력이 빠른 것과도 더불어서 바른 후에도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지속력까지 더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속건조가 정말 잘 잡히고 이 수분 촉촉함이 정말 오랜 시간 유지가 돼요. 솔직히 기초가 탄탄해야지 메이크업도 더 오래 지속되는 거 아시죠? 저는 피부 속당김을 좀 잘 느끼는 건조한 피부인데 이 이니스프리 그린티 히알루론산 세럼을 꾸준히 바르면서 피부 속당김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데일리 기초템으로 진짜 잘 챙겨 바르게 되더라고요. 제형이 되게 가볍고 산뜻한 워터 세럼 느낌의 제형이잖아요. 특히 요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런 환절기 때는 피부가 난리난리 블루스잖아요. 난리난리 블루스엠보다 정말 기본적인 수분 진정이 중요하잖아요. 녹차수로 진정하고 히알루론산으로 수분감 채워주고 푸석푸석한 피부에 그린티 히알 세럼 발라주면 단숨에 피부 속건조 해결 100%. 지금 이렇게 피부결에 수분감이 만땅 먹여진 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피부 속 수분은 진짜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저처럼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써주면 한결 촉촉해지 피부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 메이크업 전에 좀 가벼운 제형이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는 한데 약간 밤에 나이트 케어 자기 전에 전날에 사용하고 잔다? 이래도 다음날에 일어나면 되게 속건조 잡히고 수분감 차오른 피부를 진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특별히 이런 너무 귀여운 콜라보 패키징으로 나왔잖아요. 이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 뿐만 아니라 이니스프리 대표 제품 5종 레티놀시카 흔적 앰플 비타C 그린티 엔자임 잡티토닝 세럼 콜라겐 세라마이드 탄력 장벽 크림 마이 퍼퓸 핸드크림 3종 이렇게 다 너무 귀여운 캐릭터 패키징으로 나왔어요. 스티브 해링턴 씨는 세계적인 팝아티스트신데 굉장히 통통 튀고 귀여운 팝아트 느낌의 캐릭터를 그리시는 작가분이라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소장욕구가 대박이에요. 기존 이니스프리 그린티 히알루론산 세럼이랑 디자인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기존 디자인은 흰 바탕에 그린빛 글씨로 되게 청순이랄까 뭔가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스티븐 해링턴 콜라보 에디션은 평소 작가님 스타일답게 상당히 통통 튀고 귀여운 느낌으로 나왔죠? 이렇게 상단에 이니스프리 스티브 해링턴 콜라보 사인이 깔쌈하게 딱 있고 그린티의 초록립 그리고 히알루론산의 하늘하늘한 컬러를 이용해서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하늘색 바탕에 좀 살짝 짙은 파란색 글씨로 이것도 귀여운 와중에 깔끔한 그런 느낌.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애정하던 그린티 히알루론산 세럼이 이렇게 또 귀엽게 탄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화장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이렇게 눈에 자꾸 띄어가지고 자꾸 손이 한 번씩 더 가고 너무 귀여워서 자꾸 쓰고 싶게 되는 그런 제품.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아니면 구매를 못하는 한정 제품이거든요. 이니스프리 온라인몰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품 가격인데 추가로 미니어처 15mm 구성까지 같이 이렇게 증정이 되는 세트라서 놓치지 마시고 이니스프리 공식 홈페이지 링크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부에 수분 촉촉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속건조가 즉각 잡힌 상태고 지금 진짜 광 보이십니까? 이 수분 촉촉한 광이 진짜 이 속 안까지 말려 들어갔어요. 완전 그냥 겉만 촉촉한 게 아니라 지금 안쪽까지 완전 탱글탱글 수분 촉촉함이 차올랐는데 이때 딱 바로 베이스에 들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피부에 굉장히 열감 많이 달아오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싹 진정이 됐거든요. 지금 딱 갈겨야 돼요. 지금 베이스 갈겨. 베이스 키포잉. 오늘은 되게 촉촉하고 광채나는 피부 표현하고 되게 깔끔한 메이크업 할 거라서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요즘 빠진 파운데이션 조합이 있어요. 파넬의 촉촉함 그리고 결표현 디글로우의 커버력과 윤광 이 둘을 맛볼 수 있는 정말 최강의 조합이라 요즘 정말로다가 꽂힌 조합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섞느라고 비율을 잘못했거든요. 1:1 비율로 섞었어야 되는데 비글로우를 더 너무 많이 짜버렸어. 그래서 약간 지금 촉촉함이 부족한 것 같아. 일단 바릅니다. 어쩔 수 없어. 이미 섞어버려서 어쩔 수 없고요. 살짝 커버 덜 된 이런 여드름 자국 같은 것들 얘네 남은 것만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커버를 해줄게요. 다음에 컨투어링 아주 가볍게 살짝 해줄게요. 애교살 살짝 그려줍니다. 맑고 투명한 메이크업 할 거라서 제가 연하게 하면 좀 맹해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또렷또렷하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살짝 오늘은 투명하고 깔끔한 느낌 주고 싶어서 좀 라이트하게 갈 건데 라이트한 음영 브라운 컬러인데요. 가볍게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진짜 완전 바른 듯 안 바른 듯하게 정말 투명 메이크업 그 잡채죠. 나도 투명 메이크업 할 거라고 뷰러로 살짝 컬링 해주고 마스카라까지 해줄게요. 한올한올 가닥가닥 이렇게 얇게 해줄게요. 눈썹을 살짝 조금 짙고 결 살리는 느낌으로 예쁘게 그려서 투명 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해서 살짝 이 앞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결 표현해주면 약간 여배우 눈썹 느낌? 예쁘거든요.
다시 아이 메이크업으로 돌아와서 그린 듯 안 그린 듯 조그만 아이라인 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펴줄게요. 세상 청순해, 세상 투명해. 이런 그냥 컨실러 같은 색감의 베이지 애교살 펜슬인데 이거를 애교살에 이렇게 샥 발라주면 드르릉. 안 바른 쪽과 바른 쪽의 느낌이 살짝 되게 다르죠. 여기 조금 더 청초하고 깔끔하고 밝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오늘 그런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연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 끝. 어머, 인간 청초야, 뭐야, 진짜로. 제가 진짜 요즘 너무 빠져있는 제품인데 촉촉한 스틱 형태의 크림 밤? 하이라이터 겸 블러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버그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 I just like to very simple makeup. I don't use a lot of products. I just only use this one product. I just apply this like right under my pupil all the way to my cheekbones to kind of give that radiant little glow when the sun hits my face. And then I apply a little bit of lip balm and I head out.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바이브.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좀 보이세요? 저 광이 미쳤어 진짜. 밀지 않고 살짝 얹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은 코랄빛 광채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집 나간 얼굴 광채 찾아주는 제품. 게다가 제가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속건조도 완전 쫙 잡아놔가지고 촉촉함이 그냥 하루 종일 가는 거지. 립라인 그려서 살짝 스머징 시켜주고요. 이런 투명한 메이크업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뮤트톤의 뉴드 피치 코랄 컬러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환절기에도 피부 수분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하고 촉촉한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요. 특별히 함께 광고 진행했던 이린스프리 그린티시드 히알루론산 세럼과 스티븐 해링턴 콜라보 제품도 많이 눈여겨서 확인해주시고 더보기랑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